일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아, 슬픈 소식입니다. 예, 학부모님들. 방학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슬프죠? 자, 그렇지만 이때를 잘 보내고 싶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딱 집중해 주시면 돼요. 이게 왜 또 슬프냐면 아이들과 어떻게 알차고 또 의미 있게 보내냐를 굉장히 머리를 막 많이 이렇게 싸매실 텐데 왔어요 오늘. 슬기로운 초등생활을 위한 오늘의 1타 강사 초등교육 전문가 이은경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우리 보라도 보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아니 오늘 네. 아, 샵을 다녀오셨다고. 네, 조식용 많이 썼어요. 진짜 근데 이런 노력과 이런 열정 진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와, 쉽지 않은데. 이 이상은 어려워요. 딱 여기까지예요. 아, 여기까지예요? 네. 근데 너무 아름다우시고 우리 체육진님께서 은경쌤 가디건 진짜 이쁘세요. 어디 거? 라고 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딱 지금 보라고 보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파란색에 약간 어깨 뽕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가디건을 입고 왔어요. 혹시 금액대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0만 원은 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10만 원 살짝 밑에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요 저희가 인별그램에 정보를 올릴 수 있을까요 혹시? 네, 그러니까 특정 브랜드는 아니고 특정 쇼핑몰에서 구입을 한 거라서. 근데 네. 이 옷이 이뻐 보인다. 그 브랜드 옷 다 비슷비슷 이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브랜드 하나 얻어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또 그만큼 또 선생님이 이쁜 거잖아요. 소화를 잘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와 우와 이런 자신감 너무 좋습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박은지님께서 방학이라 햇반 72개를 쟁여놨다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수품 아닌가요? 밥을 해드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 즉석밥이라고 하죠? 네. 즉석밥을 해드세요? 주로는 해먹지만 네. 햇반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외출을 했다가 급하게 들어와서 빨리 뭔가를 먹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햇반을 딱 돌려주면 너무 좋고 밥을 하려면 아무래도 최소한 3,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면 냉동실에 딱 보관해두거나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여쭤볼게. 생방송 라디오 처음이세요? 이렇게 보는 라디오로 하는 거? 저 한 번 해본 적은 있었어요. 네. 타사 프로그램이었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저희는 타사여도 반깁니다. 네. 라디오는 다 하나기 때문에 네, 타사 어쩐지 잘하시더라. 아니에요. 그냥 네, 어지간한 건 다 잘해요. 네. 죄송합니다. 우와. 굉장히 떨고 있어요 지금. 네.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네,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없어도 혼자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딱 내세울 땐 내세울 줄 알되 빠질 땐 딱 빠질 줄도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소리만 들거나 하시는 분들은 누구시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이은경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공립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우쳤던 올바른 자녀 교육의 방향을 너튜브와 그리고 책 그리고 또 강연으로 널리 전파하고 계신 분입니다. 와,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가 지금은 네. 부모님들의 선생님이 됐네요. 아, 그렇게 됐네요. 네. 초등학교를 그만둔 지는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아, 5년 됐어요. 네. 근데 혹시 그만두게 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두 아들의 엄마고요. 네. 저희 둘째 아이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네, 저 당시에 저희 둘째 아이 우울증이 너무 깊어서 네. 도저히 학교를 계속 다니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제가 저희 반 애들을 가르칠 게 아니라 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네. 어머머 소름 돋았어요. 네, 그때 또 아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좀 더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1, 2학년 때는 잘 다녔는데 그때가 3학년이었고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큰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아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아, 엄마도 네. 힘들었겠네요. 그럼요. 저는 이제 우린 같이 우울증 약을 먹었죠. 아이랑 저랑.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춤출 그런 얼굴은 아닌데. 네. 아, 지금 아까 너무 네. 신나게 아니 왜냐 쳐도 됩니다. 풀어야 돼. 그럼요. 풀어야 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약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제가 먼저 이렇게 우울증 깊은 우울증을 오픈하고 나서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와, 오, 시작부터 가슴이 뭉글뭉글해지네요. 네. 자, 오늘 1타 강사 주제는요. 우리 아이 초등학교 생활편이고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2학년 우리 아들만 선행학습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방학 때라 도 시작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등등등 초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짝짝이 분들부터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학부모님들까지 우리 아이들 학습 고민이 있다면요.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한 계기, 그러니까 그만둔 계기였잖아요. 네네. 일을 시작한 계기. 그러니까 뭐 방금 우리 그 디제이님께서도 소름이 돋았다. 네. 왜냐 조금 멋있어 보이지 않았나요? 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존경스러웠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까지 딱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만 좋았어요. 어. 그만두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 퇴직금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정말 딱 사표 쓸 때까지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나오고 나니 아이 치료비는 계속 들어가고 큰아이는 방치되어 있는데 난 돈이 없어요. 뭐 우리 남편이 벌어오긴 했지만 외벌이로 내 식구가 먹고 산다는 건 힘들죠. 치료까지 병행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건 뭐든 하자. 그래서 책도 쓰고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들이댔구나 그냥 막 들이댔어요. 세상을 덤벼라 니들이 아무리 그래봐라 나는 그냥 돌진한다. 전 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와, 오 진짜 박수 먼저 제가 선물로 박수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멋있고 아니 그러면 최근에 했던 강의는 어떤 주제였어요? 오늘 이 주제랑 똑같은 강의를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 초등생활 그러니까 겨울방학에 관한 아 네. 겨울방학에 대한 네. 고민들이 많으실 건데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짝짝이분들 잘 왔습니다. 네. 이제 고민하고 계신 짝짝이분들 지금 쫙 하고 박수를 쳤을 텐데 네. 이제 딱 시작할 건데 아니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그 너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은 또 어떻게 언제쯤 시작하게 된 건지 네 사직하고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책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좀 뭐 많이 계시고 책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책은 아무리 써도 팔리지 않더라고요. 어렵대요. 안 팔려요. 네. 네. 출판 시장은 왜 10년째 불황인 것 같아요. 네. 베스트셀러가 아닌 이상은 네. 찾아보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가 내 책 소문을 내야 그게 팔려야 제가 인세라는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어요. 너튜브? 네. 그래서 너튜브를 열어서 거기에다가 제 책이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막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책도 팔리고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만나 뵙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책도 계속 읽어주시고 네 너튜브 구독도 해주시고 오늘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 책에 80년대생 학부모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 소개 글에 네. 샘디의 부캐 서준맘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준맘님 요즘 학부모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잖아요. 제가 또 백상 후보에도 올랐었죠.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네 정말 영향력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이 열광을 했던 이유는 나 저런 엄마 아는데 나랑 좀 비슷한가? 나도 저런가? 다들 거기에서 약간 네. 한 번씩 멈칫하게 되는 포인트들을 너무 잘 짚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부정기가 생긴대요. 야, 너 서준만 같아. 아, 저 여자가 무슨 나야 부정기가 생기는데? 정이 든대요. 그러니까 나는 저렇지는 않고 누구 엄마는 저렇더라? 그래놓고 자세히 생각하면 나야. 네. 아 서로 밀어요? 네. 난 아닌데. 네. 일단 우리 반에도 저런 엄마 있긴 있어. 약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모든 그 캐릭터들이 100% 똑같은 사람은 없지만 나에게도 네. 요즘 엄마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캐릭터들을 가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도 혹시 은경 선생님도 네. 나도 서준만 같은 모습이 있구나라는 게 있었나요? 글쎄 여러 가지 모습이 있기는 했는데요. 네. 네. 부정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왜 부정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되게 이렇게 좀 아이에게 권위적인 부모가 아니라 친구 같은 그런 존재야 라고 되게 밀고 싶었는데 안 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쉽지 않더라고요. 아, 네. 실패했구나. 예, 예, 예. 저는 짝짝이 분들이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반갑습니다. 떠들 때가 아닙니다. 아, 네네. 부지런히 대답해 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한순자님께서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성실한 편입니다. 아는 문제는 자신 있게 잘 푸는데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울기 시작해요. 왜 우냐고 물어보면 그냥 눈물이 나.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알려주면 될까요, 선생님? 이 딸내미는 네.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예? 이 문제를 잘 푸는 모습을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이 감정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엄마는 문제에만 집중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걸 잘 풀면 엄마가 환하게 웃는다는 걸 알고 있죠. 애들은 바로 이제 그 어른들의 표정을 살피잖아요. 샘디도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그럼요. 그럼요. 아, 그러면 엄마랑 분리해야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랑 분리한다기보다는 이 어려운 문제랑 분리해주세요. 어? 의외네요. 네. 엄마가 좋아서 엄마 옆에서 그 푸는 문제들을 다 맞추고 싶은 그 마음만 알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러고 싶은데 자꾸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엄마가 표정이 어두워지시고 나는 칭찬을 받을 수 없고 더 옆에 있고 싶은데 분위기는 어두워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는. 아, 그리고 문제가 어려워서 안 풀리면 공부가 하기 싫어지거든요. 울면 그 과목은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야 돼요. 아이가 운다는 건요. 아이가 부모에게 굉장한 사인을 보낸 거거든요. 네.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다 힘들다는 게 아니라 요 영역에 요 단원에 요런 문제들은 힘든데요. 계속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려워요. 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샘디가 공부를 그만둔 겁니다. 엄마가 등짝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문제 어렵다고 하면. 아니, 그럼 다시 언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문제를 하긴 네. 해야 되니까. 아이들은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번에 오늘 못 푼 문제 다음 주에 절대 못 풀 거예요. 하지만 한 달 후나 6개월 후, 즉 한 학기 후 혹은 1년 후에 풀었을 때 못 풀 수 있는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는 기다려주고 누구는 못 기다려줘요. 네. 그 차이가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초등학생 저학년 시기에는 한 세 달 정도 텀을 주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또 울면 또 브레이크. 네. 우리 지금 댓글에 주부 백단님도 기다려주면 된다고 네. 에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자, 김명희님께서 초사 아들이 게임이나 너튜브를 몰래 보고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안 봤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 아이의 심리,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봤다는 걸 사실대로 말했을 때 혼날 것 같으면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 사실대로 말을 해도 혼나지 않은 경험. 그래 봤구나. 재밌었겠다. 뭐 봤어? 나 요새 이 채널 보는데 진짜 재밌잖아. 하면서 그것을 음지에 있던 너튜브와 게임을 끌어올려야 돼요. 양지로. 방 안에서 숨어서 하던 걸 거실로 이끌어내서 거실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절도 하고 즐거움도 있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랑 너무 친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숨김도 없어지고. 네. 오, 칭찬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1804님께서 초일 엄마인데 늘상 공부는 재미없어! 이럽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초1이니 놔둬야 할까요? 자, 공부 재미있는 어머님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아, 해결됐습니다. 공부는 재미가 없습니다. 네,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네,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네. 이 친구가 재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은 저희 네. 4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면 재미없죠. 자, 그러면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우리 아이 초등학교 생활편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작해봅니다. 궁금하시면 기다려주세요. 따뜻한 오후에 햇살 같은 너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나선홍이의 수다가 체질. 네,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 굉장히 궁금한 짝짓기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자, 아까 말하다 딱 끊었던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공부는 재미가 없고요. 재미있는 과목은 있습니다. 오.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에 그나마 아주 조금이라도 흥미와 자신감을 보이는지 그 과목을 찾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원래 잘하니까 두고 부족한 걸 보충을 해야 아이가 전과목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고 잘 따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밸런스를 맞춰야죠. 초등 시기에는 자신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저 어깨뽕 이제 이거 예시로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거 입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입고 오셨구나. 네, 아이들은 내가 그 과목에서는 내가 박사다. 내가 우리 반 1등이다라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성취감을 느끼면 다른 과목도 그렇죠.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그 느낌이 전염이 돼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아니, 겨울방학이 시작된 학교 이제 시작됐잖아요. 네. 유치원들이 대다수일 텐데 방학 동안 진짜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선생님 스스로도 학창시절 그런 걸 느끼고 부모님이 신경 써주시나요? 방학 때? 이 질문이 왜 이렇게 돼 있죠? 네네. 방학 동안 다음 거 읽을게요. 방학 동안 길러두면 좋은 습관 꼭 집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꼭 공부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공부인 듯 아닌 듯한 방학 때가 아니면 습관으로 만들 수 없는데 방학 때 만들어두면 학기 내내 편안하다. 중등 고등까지 간다. 하는 게 바로 읽기와 쓰기 습관입니다. 아, 읽기 쓰기요? 가장 네. 기본 의외로 기본이네요. 뭐 외우기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외우기는 습관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필요한 시기에 집중력으로 하는 거고요. 아. 암기는 초등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중고등 시기에는 필요한데요. 369 초등학교도 얼마나 외웠는데 369 아니 구구단. 아, 게임을 했네. 구구단. 네, 네. 구구단 정도만 암기자고 네. 생각을 하시고요. 저 구구단 다 까먹었나 봐요. 어떡해요. 아, 물러내. 제가 춤을 못 추듯 그런 건가요? 네. 네, 읽기와 네. 쓰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때 길러진 문해력과 사고력을 바탕으로 중고등에서 암기를 하든 문제를 풀든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엄청 강조하시는 건가 보다. 네, 일기도 좋고요. 어떤 형태든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아이가 글을 쓰는 습관, 루틴 자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면 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런 학습이 중요하다, 아니면 고학년 때 이런 학습에 중점을 둬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초등 6년 내내 정말 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국영수요. 국영수? 네. 다 기본적인 것들이네요, 그래도. 너무나도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실 텐데요. 국영수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점점 더 강조되고 있어요. 아~ 더 중요해지는 과목들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나 초등 시기에는 국어, 영어에서는 이 아이들이 국어, 영어로 된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운다라는 마음으로 문해력 문제집, 사고력 문제집을 풀지 마시고요. 문해력과 사고력은 그 텍스트, 그 글자로 된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 정말 많이 길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뒹굴뒹굴하면서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어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쓰기 습관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기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된 활동 중에 가장 짜증나요. 가장 힘들어요. 아이들이 쓰라 그러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생각하는 건 빠른데 쓰는 건 오래 걸리니까. 부모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우리 애만 안 쓰고 싫어하는 줄 알아요. 근데 네. 다 싫어. 다 싫어하니까 그 말을 바꿔서 하면 뭐죠? 일부 쓰는 게 힘들지 않은 아이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 그러네요. 네. 우리 아이만 쓰는 걸 좋아하면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치고 올라갈 거고. 그럼요. 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고학년 때는 어떤 학습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네, 고학년 때는 이제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다졌던 것들을 바탕으로 아이마다 이제 성취도라는 걸 보일 거예요. 한마디로 풀려보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답률이 아이마다 다르죠. 네. 네, 다르면 100, 혹은 뭐 95 이상 나온다. 풀렸는데 거의 안 틀린다. 이런 애들은 예습도 하시고요. 선행도 시도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애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볼 수도 있는 시기가 초등 고학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초등에선 선행은 절대 안 할 거야. 네. 혹은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으면 해본다. 해봤는데 운다. 그만둔다.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좋겠어요. 크게 안 주는 거네요. 네. 자, 우리 짝짝이 분들도요. 궁금한 게 있다면요.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그러면은 문자 창이 터진대요. 지금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육아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 박은지님께서 아이랑 같이 서점 가서 원하는 문제집 골라서 사게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직접 골라와서 풀면 더 성취감도 있고요. 이게 좋은 방법 맞나요? 와, 우리 박은지님. 네. 사랑해요. 오, 진짜요? 네. 문제집 같이 사고 골라서 하게 하는 거?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제집이 뭔지 아세요? 뭐요? 그림 많은 거. 내가 고른 문제집. 오호! 그럼 아이들은 무슨 기준으로 고를까요? 그림 많은 거. 표지가 마음에 드는 거. 열어봤는데 문제수가 적어 보이는 거. 그래서 왠지 덜 힘들 것 같은 것.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게 동상이몽이죠. 좀 더 빡빡했으면 좋겠고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고 네. 좀 더 글씨는 작았으면 좋겠고 문제는 좀 더 어려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 똑같아요. 저희 성인들 어려운 엄마들도 생각해봐요. 본인이 읽고 싶은 책 표지를 딱 열었을 때 그럼요. 글이 딱 들어와야 내가 읽잖아요. 네. 아이들도 똑같은 겁니다. 맞아요. 문제집을 보고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이게 좀 양이 적을 것 같고 표지가 마음에 들어서 골랐는데 끝까지 풀었다. 얘는 또 풀 수 있어요. 와우. 그러면 산다는 건 절대 말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하게 또 문제집만 많이 사는 아이들이 있긴 있거든요. 아, 안 읽는데? 네. 제가 책 쌓는 것처럼? 아이고야. 왜 괜히 책으로 틀이 만들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러지 마시고요. 정하세요. 미리 정해놓기만 하면 서점에서 울고불고 싸울 일은 없더라고요. 오~ 네. 저를 8821님께서 우리 아이는 필기를 예쁘게 하는데 너무 집착해요. 그래서 막상 수업을 놓치거나 일단 대충 쓰고 다시 예쁘게 정리하고 싶어하는데 이게 부담으로 밀리다 보니 첫 단원에서만 척척 박사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마도 여자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문구류에 막 네. 집착하고 필통에서 막 뿅뿅 뭐 튀어나오고. 우리 딸내미한테 네. 저에 관한 얘기를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필기만 하다가 성적 네. 안 나왔다고. 그렇게 웃으면서 성적 안 나왔다고. 네. 이렇게 무슨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 친구예요. 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데 잘하고 싶다면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오늘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해서요. 엄마, 야, 필기 좀 그만하고 막 이렇게 엄마가 감정을 섞어서 잔소리처럼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진짜 좋은 습관이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찾아서 키워드 중심으로 간결하게 메모 형식으로만 해도 괜찮대. 방법을 기존에... 알려주셔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게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뭐라 하기 말고 그냥 본인이 했던 필기도 칭찬을 무조건 해줘야 되네요. 그럼요. 야, 필기! 내 딸 필기 최고! 우우! 한 다음에 찍으세요, 사진을. 그 필기하는 모습을? 엄마는 이 모습 평생 기억하고 싶어. 그리고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놓는 네. 거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막 카톡으로 막 보내요. 막 있잖아요. 막 친정 엄마 막 이런 분들한테 막 보내면서 네. 우리 딸 이렇게 쓴다고 자랑하시고 하지만 아이한테는 정확하게 전달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3882님께서 어느 날 저희 애가 공부해놓은 교과서를 보고 조금 당황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부수적인 정보의 하이라이트를 쳐놓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네, 한마디로 맥락을 아직 정확하게 짚지 못하는 아이인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친구들은 글을 읽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이 아직은 안 되는 아이들. 네.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말을 했을 때 말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말로 먼저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 너튜브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은 없죠. 네. 그러면 뭐 5분이든 10분이든 한 편을 보고 와서 그 한 편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엄마한테 설명해줘.
라고 하면요. 재미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집중해서 봤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걸 집어낼 수 있어요. 오. 그 방식을 책에도 서서히 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 친구는. 아, 그러면 네. 영상을 볼 때마다 네. 아, 난 엄마한테 설명해줘야지 하면서 되게 핵심만 짚어 생각하려고 할 것 같거든요. 네.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자, 1595님께서 지금 딸 집에 손주 육아하러 가는 열차 아닙니다. 초사 남자 손자가 벌써 사춘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는 들어주세요. 오, 지금 아, 번쩍 들어달라고요? 아, 네. 아,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달라고요? 네, 지금까지의 육아가 네. 내가 말하는 육아, 지시하는 육아, 알려주는 육아, 설명하는 육아였다라고 한다면 사춘기, 특히 이제 남자 손자라고 하셨잖아요. 남자 아이들의 사춘기에는 들어주는, 그런데 듣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왜 왜요? 이런 소리를 내가 듣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되는 정말 이해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않고 정말 이상한 괴상한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시는 분이 승리한다. 아, 네. 좋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겠지만 화장실에서 몰래 풀어라. 에이, 그러니까 방을 닫고 들어가서 뭔 소리야. 그쵸. 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좀 중간고사 기간이었고 굉장히 좀 긴장하고 준비했던 시험을 보는 날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아무 말도 없이 준비해놓은 간식을 먹더라고요. 너무 심각했어요, 표정이. 그래서 엄마는 소설을 쓰잖아요. 망쳤구나. 실수했구나. 그쵸. 속이 많이 상하겠다. 나도 눈물이 자꾸 나려고 하더라고요. 얘가 간식을 다 먹고 되게 결심한 듯이 입을 떼더라고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되게 괜찮았죠. 여기까지 괜찮았죠. 네. 네. 걔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정말 정말 응원하던 그 NBA 선수 연봉 순위가 떨어졌대요. 속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진짜 예상을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의 대답은? 그래? 잘 나가는 거 아니었어? 계속 잘하는 것 같더니 연봉이 왜 깎였대? 우와!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솔직히 손이 막 등짝을 때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랬구나. 이렇게 받아주셨구나. 네. 와, 진짜 너무 대단한데. 자, 다음부터 쭉쭉 읽어볼게요. 1595님께서 이거 읽었고 0071님께서 아이가 말을 똑 부러지게 잘 못해요. 뭐든 뭐뭐인 것 같아. 아님 말고 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심지어는 집에서 화장실 가도 되냐고 저한테 허락을 맡습니다. 네. 자신감이 부족하게 키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런 걸까요? 참고로 초등학교 2학년 딸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하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타고난 성향의 영향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100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은 이런 성향의 아이라는 것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성향의 아이를 키우시면 엄마들은 자꾸 화가 나요. 답답해. 교실에서도 친구들 사이에 이러고 끌려다닐까봐 상상하면서 너무 속이 상해요. 재촉하잖아요. 네. 그럼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너도 좀 애들 좀 너가 막 먼저 가서 얘기를 하고 좀 이끌고 그래야 너도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좀 알았어 엄마 그만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쁜 친구들은 아마도 엄마한테도 그렇게 크게 싫다 표현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싫은 걸 시켜도 알았어. 별로 좋지는 재미는 없을 것 같아. 아님 말고 라고 표현을 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일수록 아이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해주는 반응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의 행동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물을 마시면 왜 물을 마셔? 혹은 지금 물을 마셔야 돼? 혹은 지금 물을 마시지 말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물을 갖다 줄게.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물을 마시는구나. 목이 말랐구나. 그냥 이렇게 아이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다면 그 정도에서 딱 멈춰주시면 아이가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누구에게 평가받는 느낌이 줄어들수록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하면은 더 표현 안 하고 더 쌓여요 안에.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친구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이럴 때 학교에서 자신감 없을까 봐 걱정을 하시는데요. 학기 초에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맞아요. 네. 안타깝지만 학기 초에 눈에 띄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네. 이 친구들이 2학기가 되면 날아다녀요.
아, 자신감만 심어주고 하면. 네, 이 친구들은 주변을 계속 살피고 여기가 안전한가를 봐야 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아, 괜찮다, 우리 반 애들 좋아. 나한테 뭐라고 안 할 것 같아. 서서히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런 친구들이 2학기가 되면 이제 인기가 점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매년 모든 선생님들이 보고 계십니다. 와, 네. 뭐든 기다려주는 게 진짜 좋네요. 맞죠? 울컥하기도 하고. 가장 필요한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나쁜 짓만 안 한다면 아이들이. 우리 이예민님께서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나려고 할 때 아이들 앞에서 울어도 되나요? 네. 속상할 때,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막 아이가 공포감을 느낄 만큼 아이를 붙잡고 막 엉엉 울고 멈추지 못할 만큼 울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요.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은 표현을 저는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다니는데 강의를 정말 일찍 출발했으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울었나요? 그날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집에 왔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 얘기는 꼭 애들한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네. 오늘 정말 나는 인생에서 몇 번 안 되는 정말 힘든 날이었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은 이렇고 내 몸은 이렇고 막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점. 본인들도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 얘기를 하죠. 아, 같이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 네. 그리고 나만 뭔가를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부모님은 어른이고 완벽해 보이는데도 저렇게 지각을 했다고 하면서 마음을 많이 열죠. 네. 약간 아이들과 나를 약간 동등하게 대하라는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요. 친구처럼. 감정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이게 아니고요. 힘들 때 힘든 일을 털어놓는 그냥 툭 털어놓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 그걸 그대로 따라할 거예요. 아이들이. 네. 우리 장미경님께서 조카가 초1인데 남아인데 에너지가 엄청난데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대가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요. 놀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공부로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들었던 너 그렇게 놀 거를 공부에다 풀어라 이렇게 늘었는데 이런 애들 많죠? 대부분 이렇죠. 아이들은 본인이 열정적 하고 싶은 네. 그 일에 에너지를 쏟고 싶잖아요. 네. 절대 모두가 공부는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고요. 또 여자친구들 있으면 막 계속 정말 미대를 갈 것도 아니면서 색칠을 되게 열심히 한다던가 있죠. 굉장히 정교하게 가위질을 한다던가 네. 네.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몰입을 하는데요. 이걸 풀지 않으면 더구나 지금 풀지 않으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엉뚱한 시기에 엉뚱한 모습으로 풀려요. 오, 네, 풀어주세요. 지금 푸세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진짜 공부도 공부지만 그 에너지 막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좋은 에너지로 주변에 사람도 막 드글드글 끓거든요. 네. 자, 3734님께서 초이 남자아이인데요. 지문이 긴 문제가 나오면 일단 풀기 싫어하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입니다. 책은 곧잘 읽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책과 문제집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책은 읽으면 되는데 문제집은 풀어서 푸는 걸로 끝나지 않죠. 맞춰야 돼요. 맞아요. 다르죠. 다릅니다. 책이랑.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똑같은 글자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를 들어 책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문제집의 지문이라 하더라도 책 안에 들어있다면 읽었을 내용인데도 문제집의 지문 형태로 나왔을 때는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맞아요.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걸 집중해서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담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읽기의 즐거움을 못 느낀 채로 맞았냐 틀렸냐만 생각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네, 이 친구는 안타깝지만 계속 이렇게 문제풀이 형식으로 간다면 읽기를 통한 텍스트 읽기를 통한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데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도 책을 잘 읽는 게 어디예요? 그래서 책을 잘 읽는 아이니까 책을 더 즐겁게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이번 방학은 책입니다. 책으로 방학을 지내면 될 거예요. 좋네요. 그래도 꿀이네요. 네. 자, 지금 질문 반도 못했는데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거든요. 일단 그럼 저희 광고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광고 끝나고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데 우리 1698님께서 너무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꼭 공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같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야 공부를
더 많이 시킬 수 있어요. 엄마들의 계획이구나. 많이 시키기 큰 위한. 그림, 큰 그림. 큰 그림이죠. 네. 5826님께서 선생님 제가 제 친구 엄마들 단톡에 다 공지해서 다 같이 듣고 있는데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나와주시면 안 되나요? 네, 불러주세요. 안 그래도 음악 나올 때 샘디가 얘기했어요. 지금 질문이 너무 터진다. 이러고 가실 거냐.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일정 조율해서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아님께서 와! 이 쌤은 진짜 찐이네요. 와 어쩜 어쩜 어머 쪽지캐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네. 얘기 많이 듣죠? 아 좀 듣습니다. 네. 아 근데 진짜로 너무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오, 네. 우리 허가 언니께서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해요. 은경 쌤 같은 어른을 만나다니 너무 좋네요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최난숙님께서 슬기로운 초등 생활 구독하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너튜브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아무튼 이제 마지막 우리 짝짝이 분들께 딱 보라로 딱 쳐다보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학 앞두고 굉장히 비장하시죠. 네, 뭔가 많은 걸 하고 싶겠지만 방학 앞두고 아이들은 놀 생각밖에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무슨 아나운서가 나왔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은경 선생님과 1타 강사 함께했고요. 저희 다음에도 꼭 다시 만날 거라는 약속을 받고 그럼 샘디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같이 샘디랑 수다 떨러 와주실 거죠? 그럼 저희는 내일 만나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